478페이지에 2번에 대해서 그냥 한번 봐주시고 3번 찾으셨죠? 용어에 관한 설명을 틀린 거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더라도 법적 지목이 과수원인 경우에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1번 틀립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나올 일 없지만 현재 농지와 관련되어서는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면 실제 경작하건 안하건 관계없이 무조건 농지입니다. 반면 지목, 전, 답, 과수원 외 지목대나 잡종지 등에 해당되게 되면 경작지나 재배지로 사용하는 기간이 3년 이상이면 농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지목, 전답, 과수원이면 농사 짓건 농사 안 짓건 관계없이 무조건 뭐다? 농지이고 전답, 과수원 외 실제 경작기간이 3년 이상이라고 하면 걔는 농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해 주십니다. 취지 조금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농지와 관련되어 앞에 페이지 보시 477페이지 농지에 해당한 것과 해당하지 않는 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라 되어 있는데 갑은 찾으셨죠? 전답 과수원 가로 해놓습니다. 얘는 무조건 농지이고 전답 과수원 그 밖에라는 것은 지목, 대, 잡종지 등을 말합니다. 실제 경작지, 단연생 식물의 재배지로 사용되는 토지라고 하면 걔는 농지가 되는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단서 보시게 되면 초지는 재배한다. 그래서 초지는 풀 자라는 땅이거든요. 얘는 농지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걸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나번에 밑에서 세 번째 보시게 되면 계량시설이란 말 찾으셨죠. 계량시설 줄쳐 놓습니다. 그리고 한 단장 넘기시면 첫 번째 줄에 농축산물 생산시설 찾으셨죠. 생산시설 줄쳐 주십니다. 계량시설과 생산시설이 있는데 여기 계량시설은 관계수리시설 등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수지 등을 우리가 보신 적이 있다고 하면 걔는 계량시설에 해당되고 심지어 농사 잘 되라고 방풍림을 조성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런 방풍림 조성했다고 하면 걔는 계량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 자체가 뭐다? 농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축사 같은 거 보신 적 있죠. 그 축사가 농축산물 생산시설에 해당되게 됩니다. 얘도 농지가 되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은 농가주택이라면 농지이다 아니다. 농가주택은 농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산시설과 계량시설은 건물이 세워져 있다 할지라도 걔는 뭐다? 농지 자체로 보게 됩니다. 취지 그렇게만 이해해 놓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나오는 이야기는 필요 없고 대신 우리 손가락 표시 두 번째 있거든요. 토지법에 따라 조성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란 다음 토지를 말하며 얘는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찾으셨죠? 그리고 1번입니다. 전답 과수원인 토지로서 농작물의 경작지, 단연생물의 재배지로 계속 사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3년 이상 농사 짓게 되면 걔는 뭐다? 농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도시 같은 경우에 지구 단위 계획으로 개발 사업하게 되면 높이에 대한 최고 한도와 최저 한도를 정해놓게 되는데 특정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최저 한도를 20m로 정해놓게 되면 모든 건물이 20m 이상 돼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1층짜리 건물만 건축할 수 있는 상황이고 D
대출받는 걸 극히 끌어 한다고 하면 이분은 보통 4m가 한 층이거든요. 5층짜리 건물 건축할 수 없고 그런 경우는 계속 빈 땅으로 놔둬야 됩니다. 그런데 그 빈 땅을 가끔 채소 심어 먹겠다고 해서 텃밭으로 가꾸는데 그걸 3년 이상 텃밭으로 사용하게 되면 지목된 땅이랄지라도 걔가 뭐가 된다? 농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만약 빈 땅에 누가 땅 주인이 텃밭으로 3년 이상 열심히 농사짓고 있다고 하면 친한 분이면 떠도 말려야 됩니다. 대신 별로 관계가 없다고 하면 저 사람 3년만 텃밭으로 사용하게 되면 이제 지목대에서 농지로 바뀌겠구나 속으로 좋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답과수원의 땅을 경작지나 재배지로 사용하는 기간이 얼마? 3년 이상이라면 걔는 뭐가 된다? 농지가 된다. 그렇게 파악해 놓습니다. 조금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1번 보시게 되면 그리고 1번 그렇게 보시고 2번 보시게 되면 지목 임야 차시였죠.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 전용허가 거치지 아니하고 산지 전용부터 거치지 아니하고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예, 불법입니까? 적법입니까? 불법이죠. 불법으로 농작물의 경작지, 단연생물의 재배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농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초지 차시였죠. 그래서 우리 1, 2, 3 세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는 농지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정도를 봐뒀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냥 바로 해설 보셨기 때문에 1번 작년 시험 문제 보시는데 농지에 해당되는 것만 모두 그런 거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470페이지. 477페이지. 원래 안 볼 생각했는데 기억입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연생물 재배지로 사용하고 있는 실제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입니다. 실제 재배지 사용하게 되면 뭐다? 농지. 초지는 제외한다. 그리고 니언번입니다. 관상목 수목, 관상용 수목의 묘목을 조경 목적으로 조경 추천했습니다. 식재한 재배지로 실제 이용되는 토지. 얘는 농지 아닙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이 농지에 조경 목적의 나무를 심었는데 얘를 조경업을 위해 임식지하는 땅이라고 하면 농지가 되지만 내가 보기 위해 나무 심어놨다고 하면 걔는 조경업과 관계없기 때문에 얘는 농지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취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작년 출제한 분들이 머리 진짜 잘 쓰셨는데 지금 앞에 관상용 수목이란 말 제시하고 뒤에 조경 목적이란 말을 추가했는데 이 조경 목적을 이해 못했던 사람들이 꽤 많으십니다. 얘는 내가 보기 위해 심어놓은 나무를 말하는 것이고 이때는 농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해놓습니다. 작년에 재미보셨기 때문에 아마 올해 한 번 더 또는 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한번 봐주십니다. 그리고 디귿 보시게 되면 두 번째 줄에 계량시설에 해당되는 양수, 배수시설의 부지. 그냥 양이라는 게 아니라 양수입니다. 배수, 부지라고 하면 얘는 계량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농지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걸 토대로 해서 작년 기출문제가 농지에 관한 문제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뭐 나온다? 농업인을 잡아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어차피 돌아가면 시험에 나오다 보니 그것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다시 3번 보십니다. 3번 1번은 해결되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실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더라도 법적 지목이 과수원인 경우는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지목 전답 과수원은 무조건 농지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2번입니다. 소가축 80토 사육하면서 1년 중 150일을 축산업에 종사한 개인은 농업인에 해당된다. 원래 대가축 2마리, 중가축은 10마리, 소가축은 100마리 필요한데 그 100마리는 안 되지만 축산업에 종사한 기간이 120일 이상이라면 농업인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3000제곱미터의 농지에 농작물 경작하면서 1년 중 80일을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 농지를 1000제곱미터 이상 가지면 무조건 농업인입니다. 그런 농지 없는 자가 농업에 종사하는 기간이 채소,
수확하는 기간 3개월, 90일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게 되면 그분도 농업인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인삼 재배지로 사용되는 기간이 4년인 지목 전인 토지는 농지에 해당된다. 그래서 지목 전답 가수는 무조건 농지라는 것 파악해 놓으시면 그렇게 파악해 놓습니다. 근데 우리 인삼은 여러 해에 걸쳐 재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벼농사를 하게 되면 그때는 경작이라 하겠습니까? 재배라 하겠습니까? 1년 만에 수확하면 경작이고요. 여러 해에 걸쳐 뭔가 해야만 수확할 수 있는 것은 그때는 재배라 표현하게 됩니다. 주식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5번입니다.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일부만을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도 위탁경영에 해당된다. 전문가에 맡기는 것을 위탁경영이라 하고 저 위탁경영은 어디에 포함된다? 농업경영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직접 농사 짓는 것을 자경, 전문가에 맡기는 것을 위탁경영이라 하는데 걔를 통칭하면 뭐가 된다? 농업경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예, 4번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5번, 농지 자격증명 발급받지 않고 농지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 찾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이렇게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이걸 많이 하면 헷갈려 하실 거고 그냥 편하게만 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그것만 알더라도 잘 찍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민법 공부하시면서 권리를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얘를 승계라 표현하는데 그 승계 형태는 포괄승계와 특정승계가 있었습니다. 여기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특정승계일 때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자 한다면 그 효력 요건으로 농지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야만 소유권 이전의 효력이 성립되게 됩니다. 그래서 취득하는 경우라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라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의 발급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증명 없이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 우리 민법 공부하시면서 포괄 승계라는 것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포괄 승계와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상속과 합병입니다. 여기 포괄승계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 취득하게 되었을 때 물건만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관계까지 함께 취득하는 것을 포괄승계라 하고 저 농지를 상속받았다고 하면 증명 없이 소유권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법인이 서로 합병하게 되면 그때도 증명 없이 농지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는 농지 취득 증명 발급 대상 1안이다. 아니라는 것 잡아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동시에 존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원시취득이라고 하면 매도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원시취득과 관련되어 생각나는 게 무엇이 있으십니까? 시효 완성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걔는 증명 필요 없다라고 파악해뒀습니다. 그리고 이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시, 구, 읍, 면장에게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게 되는데 시, 구, 읍, 면장은 행정청이죠. 그래서 농지취득하는 자가 공공, 공적 주체에 해당되게 되면 증명 없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데 앞서 제가 이 말 드렸습니다. 농지를 농지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농지 전용하게 되는데 저 농지 전용하는 자가 행정청이면 협의 거쳐야 되고 비행정청이면 규모 크면 허가 규모 작으면 시군구청장에게 농지 전용 신고하고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농지 전용 협의하는 자라면 누구이다? 공공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농지취득은 증명 필요 없습니다. 행정청이 발급하는 증명 따로 필요 없다. 그렇게 파악해놓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보농지를 농협이 취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공공이 농지취득하는 데 있어서는 증명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우리가 공부하는 농지법은 1962년도에 제정된 것으로서 그 당시에 국민은행이나 또는 농협 등이 있다고 하면 얘는 준 공무원, 준 국가기관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이 공공이 농지를 취득하게 된다고 하면 증명 필요 없는 것으로 파악해놓습니다. 그리고 원래 자기 것을 다시 취득하게 되면 증명 필요 없는데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이 농지를 도시군 계획사업과 관련되어 수용 대상으로 정해놨는데 그 사업이 무산되었다고 하면 판매 특약에 따라 권리 취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공유된 농지를 분할하게 되면 원래 자기 것 되찾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증명 필요 없는 것으로 파악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꼭 기억하실 것은 농지취득 증명의 대상이 되는 것은 특정 승계 형태로 농지를 취득한 때는 증명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에서 가끔 공부하셨던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의 농취득이라면 증명 필요하고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이라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증명 있는 때만 소유권 이전 등기 할 수 있다. 그렇게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괄승계에 해당되는 것, 원시취득에 해당되는 것, 공공이 취득하는 경우, 그리고 원래 자기 것은 취득하는 때는 증명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하고 있으니까 좀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농지법 제대로 안 했는데. 그리고 농지취득 자격 증명은 농지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보통 우린 시군구청장 했는데 여기에는 시구읍 면장에게 증명 발급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평창군이라고 하는 곳이 최근 올림픽 치렀는데 그 평창군의 관할 구역의 면적은 서울과 비슷하거든요. 서울의 1.2배입니다. 그러면 이 평창군에는 산 많고 물 많을 텐데 이분들이 군청까지 와서 증명 발급 받고자 한다면 빨리 올 수 있다. 시간 많이 걸린다. 세종시나 또는 서울 같은 경우라고 하면 교통시설이 잘 갖춰졌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이동할 수 있는데 군 단위인 경우에는 그런 시설이 없거든요. 그래서 농지의 자격증명이 소홀해질 수 있도록 읍면장에게 증명 발급받아 농지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농지법이 1962년도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도로 사정이 별로 안 좋다 생각해서 군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을 읍면장으로 정해놓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조금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하는 자는 누구이다? 시구읍면장. 얘와 우리는 나중에 보실 텐데 농지에 대한 임대차 관계를 확인하는 자도 시구읍면장입니다. 그래서 농지법에 시구읍면장이 나오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증명 발급하는 자와 임대차 관계를 확인하는 자는 누구이다? 시구읍면장으로 기억해 놓습니다. 그거 빼고는 시군구청장, 농림부 장관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농업진흥지역 지정한 자는 시도의사이거든요. 헷갈릴 수 있지만 예, 걔는 하지 말고 시구읍면장은 딱 두 군데 나온다. 증명 발급하는 것과 임대차 관계 확인하는 때는 시구읍면장이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과 관련된 처리 기간은 원칙적으로 4일입니다.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업 경영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의 발급 기간은 2일입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만약 내가 서울에 살고 있는데 지방에 농지를 취득하고자 한다면 1962년도에는 서울에서 지방 내려가는데 하루 걸렸거든요. 그리고 서류 준비하고 신청서 제출하는데 하루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내려왔는데 하루 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집에 올라가면 딱 4일 걸립니다. 그래서 농지의 자격증명과 관련되어서는 4일 걸린다. 반면 경영계획서 작성하지 않다면 서울에서 농지 사고자 현지 내려가게 되었을 때 하루, 올라갈 때 하루, 그래서 이틀로 처리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받게 되면 그제서야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효력이 발생한다. 그렇게만 구분해놓습니다. 저도 부담
드린 건 알고 있는데 이 정도까지만 일단 봐주시면서 5번 찾았습니다. 1. 농업법인의 합병. 합병은 포괄 승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증명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답을 1번으로 발급받지 않고 농지에서 갈 수 있는 경우 해당하지 않는 것. 합병은 증명 필요 없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3번 보게 되면 공유 농지의 분할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분할 추정했습니다. 원래 내 것이죠. 원래 내 것 분할해서 취득하는 때는 증명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4번 상속으로 농지 취득하는 경우 포괄 승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증명 필요 없고 5번 수요 완성으로 농지 취득하는 것 예 원시 취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증명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의 취득은 특정 승계라는 것을 이해해 주신다고 하면 저 특정 승계에 해당되는 증명 필요하지만 그 외 방법 포괄 승계에 해당되거나 원취득에 해당되거나 공공 국가가 취득하는 경우 그리고 원래 자기 것을 취득하는 때는 증명 받을 필요 없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6번 찍기십니다. 하여튼 모르면 그냥 5번 찍는 걸로 하고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게 안 맞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그냥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위탁경영은 책은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오래 볼 필요 없습니다. 위탁경영은 29회 때와 30회 때 연속해서 시험에 냈거든요. 위탁경영은 낼 만큼 냈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자. 그리고 485페이지 보시게 되면 농지처분 의무 찾으셨는데 얘는 나중에 요약집 나갈 때 한번 하시는 걸로 하고 올해 제가 이야기 드릴 게 있습니다. 486페이지 보시게 되면 2번 찾으셨는데 농지법이 8월 달에 개정되고 우리 시험이 10월 달에 치러지게 되는데 출제 가능성이 좀 낮지만 농지에 대한 임대차 기간을 8월 달에 개정하게 되거든요. 농지를 빌려주게 되면 임대차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 그리고 임오작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을 8개월 하는데 이번에 농지법 개정하게 되면 4년생 식물 우리가 알고 있는 인삼이 있거든요. 저 인삼을 키우기 위한 농지를 임대하게 되면 그 임대차 기간을 이번에 5년으로 개정합니다. 그래서 8월 달에 개정될 내용이 꽤 많긴 많을 텐데 임대차와 관련된 내용이 개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 주시고 농지에 대한 임대차 기간 원칙으로 몇 년이다? 3년. 임오작 목적이라면? 8개월. 4년생 식물 재배할 목적이라면 그때는 임대차 기간을 5년으로 한다. 그렇게만 잠깐 확인해 놓습니다. 힘든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2번 잠깐만 확인하십니다. 우리 중개사법 공부하시면서 도시인이 농지 소유하게 된다고 하면 농지 소유 상한제가 적용된다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도시인이 상속받았다고 하면 만 초과할 수 없다라는 기억하시고 8년간 농업경영에 종사하다가 이농했다고 하면 만 초과할 수 없다. 그런데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8년간 농업경영에 종사하고 이농했다고 하면 농촌 떠났거든요. 이번은 농업인이다, 도시인이다. 도시인이다. 이농했다면 도시인입니다. 그런데 이 8년이라는 게 나와 있는 것은 1960년대에는 농지에 비료 주는 기술이 약했거든요. 그런데 단일 종목으로 8년 농사 짓고 9년차 농사 짓게 되면 전년도의 수확량의 30%밖에 안 나온다고 합니다. 9년차에 농사 지으면. 그러면 단일 작목으로 농사를 짓게 되면 농산물이 어느 정도 추수할 수 있는 기간은 몇 년? 8년입니다. 그리고 1960년대에는 농촌 지역에는 더 이상 일거리 없거든요. 그래서 얘를 휴경시키는 게 한 2, 3년. 그 사이에 도시 지역에서 일하다가 다시 귀농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8년이라는 것은 우리 인삼 재배하면 6년 재배하면 지력 다 고갈해서 더 이상 뭐 키우지 못한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인삼은 강한 식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적인 농작물이라고 하면 8년 단일 작목 재배하게 되면 9년, 10년 차이는 나오는 게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8년간 농업경영에 종사하고 이농했을 때 저 도신이 되었을 때는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에 얼마? 만 제곱미터.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농사 지으라고 만점에다까지는 계속 소유할 수 있으며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이라고 하면 우리 농지원부의 작성 대상이 얼마? 천 이상이죠. 그래서 주말 체험 영농의 경우는 세대원 전원이 농지원부 작성 대상 아닌 천 미만까지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정해놓게 됩니다. 주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농지를 초과한 도시인이 있다고 하면 그때는 농지 처분 의무 대상이라는 것만 기억해놓습니다. 나중에 농지 처분 기간과 처분 명령과 관련된 사항은 나중에 요약서 나오면 다시 한번 정리하시도록 하고 지금은 일단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해주실 것은 예를 봐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개정될 내용. 그래서 우리 2번 보게 되면 대리경작 및 임대차에 관한 설명을 틀린 거 찾도록 되어 있는데 1. 유효농지의 대리경작 기간은 따로 기간 정하지 않으면 3년이다. 임대차 기간도 3년입니다. 그래서 대리경작 기간이건 임대차 기간이건 죄다 얼마? 3년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2번입니다. 서명계약 원칙을 한다. 얘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농지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존재했을 때 임차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서면 계약하게 되는데 우리가 민법에 공부하셨던 임대차 계약은 불효식 행위거든요. 대신 근로계약서나 농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만큼은 임차인 등의 권리를 보호할 목적으로 묘식 행위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서면 계약 형태라는 것만 이해해 놓습니다. 3은 승계에 관한 사항으로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4번 그냥 건너뛰시고 5번 자기 농업 경영을 위해 농지를 소유한 자는 주말 체험 영농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어부라는 자에게 자신의 농지를 임대할 수 없다. 임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4번도 끝에 없다 이거든요. 5번도 끝에 없다 이거든요. 둘 중에 찍으라고 하면 둘 다 찍을 상황인데 저도 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 이해해 주실 것은 4번의 지력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휴경한 농지에 대해 대리경작자 지정할 수 없다. 여기 대리경작이라는 의미는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농지 소유자가 직접 농업에 농지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빈 땅 돌리는 거 아깝거든요. 그래서 시군구청장이 대리경작자를 따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휴경하는 농지는 이유 있는 농지이죠. 지력 회복하기 위해 휴경한 농지라고 하면 이유 있는 농지이기 때문에 대리경작자 지정 대상이 아닙니다. 아무 이유 없이 농지 놀리고 있다고 하면 대리경작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대리경작 지정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만 구분해놓습니다. 3번입니다. 농지 임대차에 관한 설명 틀린 거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임대차 기간은 5년입니까? 3년입니까? 대리 경작 기간이건 임대 기간이건 죄다 몇 년? 3년. 대신 약속하셨습니다. 이모작 목적이라면 8개월. 올 8월 달에 개정될 사항으로 다년생 식물 나왔다고 하면 그때는 5년. 그래서 지금 다년생물 나왔는데 농지에 대한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설명하게 되면 그거 드린 것으로 다년생 식물 나오게 되면 5년. 몇 글자입니까? 다섯 글자이기 때문에 몇 년? 5년. 그래서 다년생 식물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삼 등으로 생각하시고 그때 농지에 대한 임대차 기간은 8월 달에 5년이 개정된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그래서 1번 보시고 2번 3번 그냥 지나가시고 4번 지나가시고 5번 잠깐 보십니다. 임대차 계약은 등기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 소재지 관할하는 시구 읍면장 확인. 그래서 농지법상 시구 읍면장에 나오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하는 것과 농지에 대한 임대차 확인하는 자는 시구 읍면장. 나머지는 시군구청장이나 시도지사 농림부 장관 나와줘야 되고 시구 읍면장은 딱 두 군데 나온다. 그렇게만 잡아놓습니다. 그래서 농지 임대차 저렇게만 봐놓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에는 나왔습니다. 농지 전형과 관련된 사항으로 492페이지 봐주십니다. 492페이지 보십니다. 여기 조치 명령을 함께 보실 거거든요. 3번 찾으셨죠? 492페이지에 3번. 492페이지에 3번 찾으셨는데 1번 찾았습니다.
농지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마을회관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농지전용 허가받아야 된다. 우리 약속했습니다. 허가는 규모 크다 작다. 크다. 그러면 마을회관이 반도체 공장 규모이다 아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이나 농가주택 이야기 나오면 농지전용 신고 이야기 나와야 되지. 허가 나오면 그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그리고 2번 얘가 자주 시험에 나옵니다. 농지전용 허가받은 자가 조업정지명령. 조업정지명령 가로 해놓습니다. 위반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 말 나오면 맞습니다. 대신 제가 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농지 전용 허가를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때 농지 전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법상 거짓, 부정이란 말 쓰게 되면 19번 필수적 등록 취소, 필수적 허가 취소 대상이 되게 되는데 이 농지법에서는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전용 허가 받았을 때 농지 전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로 끝나줘야 됩니다. 대신 지금처럼 농지 전용 허가 받은 자가 법령 위반해서 농지, 농업 등에 대한 조업 정지 명령 했는데 또 위반하면 농지 전용 허가 취소 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 패턴을 꼭 봐주셔야 됩니다. 조업정지정의 명령을 위반하면 농지전용허가 취소 하여야 한다. 얘가 그렇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는데 전용허가 취소 하여야 한다. 이 패턴만 한번 봐놓습니다. 그래서 2번 옳은 지문입니다. 이게 진짜 많이 나올 겁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제끼자. 그리고 농지법은 이렇게 끝내시는데 나중에 제가 요약식으로 다시 한번 하게 될 겁니다. 아마 다음 주에 요약식 나오게 되면 그렇게 하고 다음 주에 개발법 아마 한 시간을 끝낼 겁니다. 나쁜 놈이라 생각하시고 어차피 필요한 것만 정비법 한 시간을 끝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마 건축법 들어가는 그런 시간 가지시게 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